그 어느 잡지사에서 제공한 설문조사를 다루는 글이 있었습니다. 그 설문조사 내용이 참 흥미로웠는데요.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푸십니까? 그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하여 그 20대 그 젊은이들이 대답한 걸 보니까 참 내용들이 쭉 열거되는데 이렇습니다.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.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든다.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.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.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만난다. 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고요. 그런가 하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간 30대와 40대는 어떻게 대답했느냐. 제가 보니까 뭐 거의 대답이 좀 비슷합니다. 30대와 40대는 일상에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푸느냐 하니까 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술입니다. 술을 마신다.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. 이때부터 이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 게 이제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한다. 책을 본다. 친구를 만난다. 노래방에 간다.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됐는데요.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제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. 질문이 뭐냐 하니까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풀렸습니까?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연이어 나오는 그 질문이 있는데 아, 그 전에요. 그 제대로 풀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쭉 서술로 풀는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소개했더라고요.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 쓰려 죽을 뻔했다.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고 돈만 들어갔다. 차 몰고 집 나갔다 교통사고를 당했다.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들을 쭉 언급을 해놓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게 참 제 또 관심을 끄는 질문이었습니다.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?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랬습니다.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. 그 답을 다 알면서 왜 그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요. 그 다음 질문 때문이에요.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. 그럼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?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?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92.5%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. 왜 가장 좋은 방법을 놔두고 엉뚱한데 효과도 없는 그런 대로 헤매느냐고요. 답은 알지만 진짜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과의 이 만남에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사실 그 이 글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인용된 그 내용이었는데요. 제가 이게 한참을 이게 이 내용이 제 머리에 머무는 겁니다. 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피곤함 그리고 또 그 피곤함을 풀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거 아닙니까?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거 어떻게 푸십니까?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저는 참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다고 믿는데요. 그게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. 오늘 본문이 40장인데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.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.